전문가들 오늘장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신약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1월 내질환 쪽 그 기술 이전을 사노피와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추가적인 기술 이전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학회에 참석하는 일정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가치가 계속해서 점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질환 쪽에서 어떠한 그 확고한 그 업체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가격 내렸다고 높은 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내질환 쪽 이외에도 항암 쪽에 기술 이전이 나타나게 된다면 검사 같은 경우는 내질환 쪽과 항암 쪽 그 파이프라인에 모두 성공리에 기술 이전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레이팅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관심주 분석을 해봤고요. 자, 9월 장이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시장이 계속 다시 한번 어떤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럴 때에서 더욱더 어떤 그 빠른 매동해서 빠른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도 섹터 특히 방산이라든지 2차전지 음극재 쪽과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면서 포트의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글로벌 반도체의 그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환율 이슈도 있지만 9월 FOMC까지 어떤 등락을 진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개별 섹터, 개별 업종, 개별 주장세를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도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